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영갑 교수의 소상공인 대학입니다. 자, 이제 2021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곧 2022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제가 항상 연말이 되면 그 다음 해의 외식산업 트렌드를 예측해드리는 방송을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동안 전 세계 외식산업 트렌드 예측 정보들을 제가 수집해서 대한민국에 적절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정보들만을 엄선을 해서 제가 2022년 대한민국의 외식산업 트렌드 예측이라는 내용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또 요즘 뭐 인건비 상승, 또 요즘 사람 구하기 힘들다, 너무 힘들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인플레이션, 식재료비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매우 어렵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면서도 사실 이 어려우면 다른 것들이 좀 쉽게 풀려야 되는데 비용들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2022년도의 외식산업, 우리는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를 예측해보고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요, 외식산업 예측 트렌드를 한번 알려드리려고 총 10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이게 시간이 너무 길게 걸리면 여러분들이 또 지루하실 것 같으니까 제가 이 10가지를 가능한 짧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또 짧게 설명을 드리다 보면 이거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런 트렌드가 예측된다, 2022년도에 이런 것들이 외식시장에서 유행할 것 같다라는 내용들만 이해를 하시고, 좀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계속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안내해 드릴 거니까요. 오늘은 이 10가지의 기본적인 내용들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웰빙 르네상스 시대가 오고 있다. 뭐 웰빙이라는 용어는 여러분들이 뭐 그동안 아주 오랫동안 너무 많이 들었는데, 여기 2022년도에는 좀더 다른 측면의 웰빙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음식점에도 이 웰빙 트렌드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뭔가 좀 다른 관점에서 유행이 될것 같다, 이런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건강, 면역에 대한 관심이 급속하게 증대되고 있고요. 2022년엔 이게 코로나가 없어질 줄 알았는데요.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외식 산업계에서는 여기에 대한, 즉 웰빙 트렌드에 대한 새로운 국면을 한번 잘내 매장에 접목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능성 메뉴, 여러분 기능성이 있는 메뉴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냥 맛있는 메뉴, 이걸로는 이제 소비자에게 어필할 수 없고요. 장 건강에 좋은 메뉴. 이 사람들이요, 이게 또 스트레스가 받으면 이게 장 건강이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내 메뉴가 장 건강에 좋다라든가, 또는 요즘 이 코로나가 결국 무슨 병입니까, 여러분? 이 폐. 그래서 폐 건강에 좋은 메뉴, 또는 이 면역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메뉴들이 상당히 인기를 끌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역을 증폭시키는 그런 메뉴들도 여러분이 고민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닐까. 2022년도에 어쨌든 웰빙 르네상스 시대가 예상되고 있고요. 우리의 음식점들은 이런 웰빙 르네상스 시대에 대비하는 그런 고민들을, 연구를 해야 될 시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레스토랑이 이중화될 것이다. 이중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소비자들이 이제 어떤 음식점을 선택할 때 뭔가 좀 자신들이 선호하는 유형이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갈라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즉 뭐냐면 아주 빠르면서도 고급화되거나, 또는 완전 명품 레스토랑. 자, 그게 무슨 얘기냐? 이 패스트 캐주얼 레스토랑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햄버거 전문점 뭐 이런 곳을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패스트푸드는 왠지 아까 우리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건강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패스트푸드는 싫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윗단계를 우리가 보통 패스트 캐주얼 레스토랑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빠르면서도, 패스트푸드처럼 빠르면서도 그래도 좀더 다이닝적인 성격을 갖는, 좀 고급스러운, 그런 고급진 느낌이 나는 레스토랑을
소비자들이 선호하게 될 거고요. 이런 레스토랑들이 계속 성장하게 될 겁니다. 그동안 패스트푸드나 그 이외에 좀 너무 고급진 레스토랑들은 좀 더, 숫자가 줄어들 것 같고요. 이 패스트 캐주얼 다이닝 스타일의 레스토랑들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실은 어떤 레스토랑을 하고 계시든 이 패스트 캐주얼 다이닝 형태로, 즉 빠르게 제공하면서도 좀더 고급진 느낌이 나는 이런 레스토랑으로 변신을 꾀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소비자들이요, 프라이빗한, 즉 특별한 날을 기념하는, 하면서도 우리들만 즐길 수 있는, 즉 많은 대중이 함께 앉아 있는 공간이 아니라, 즉 우리가 보통 이제 룸이라 그러잖아요. 특별한 방이 있어서 그 안에서 우리끼리만 소수가 즐기는 프라이빗 레스토랑들이 유행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레스토랑을 여러분 꼭이첫 번째 제가 얘기했던 패스트 캐주얼 다이닝 형태로 가든가, 아니면 프라이빗한 레스토랑으로 가든가, 이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둘 중에 하나가 아닌 다른 형태의 레스토랑들은 어려워질 것이다. 그 이유는 그 우리가 요 다음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트렌드와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셰프가 답이다. 셰프가 답이라는 건 뭐냐면, 셰프가 곧 브랜드가 되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레스토랑들, 음식점들은 뭐 특별히 어떤 셰프를, 야, 이 사람이 뭐 유명한 사람이 이런 거 주장하지 않아도 그럭저럭 장사를 할수 있었어요. 근데 앞으로는요, 이 셰프가 브랜딩이 되지 않으면 그 음식점들은 살아남기가 힘든 시대로 가고 있고요. 이게 2022년도에는 더욱더 심화될 것이다. 그래서 셰프 개인의 역량이 매우 중요해지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냥 음식만 맛있게 잘한다, 이런 그 셰프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 사람이 특별한 역량이 있고 프로필이 있어서 소비자들한테 이 사람은 이렇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만드셔야 되고요. 두 번째, 이 셰프가 그냥 음식만 잘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셰프만의 특별한 어떤 문화적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좋습니다. 이 문화적 요소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이 사람은 뭐 프랑스에서 이런 프랑스의 특별한 문화와 음식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특별한 프랑스식 문화를 접목시킨 음식을 선보이려고 합니다. 뭐 이와 같은 그 셰프만의 식 문화를 주장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야 되겠다. 마지막에 이 음식에요, 그 셰프가 만든 음식에 그 셰프의 철학이 담겨 있어야 되는 시대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야, 이거 진짜 음식점 해먹기 힘들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셰프시라면 바로 이와 같이 세 가지를 여러분의 음식점에 접목시키려고, 그래서 요즘 음식점들이 대부분 잘 되는 데들이 보면요, 오너 셰프들이 하는 레스토랑이 잘 됩니다. 이거 왜 그런 거죠? 옛날처럼 그냥 내가 음식을 할줄 모르는데 어디서 배워다가, 아니면 뭐 사람을 채용해서, 아니면 프랜차이즈로 이렇게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었는데, 이제 갈수록 그런 레스토랑들은 힘들어질 것이다 라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022년도엔 셰프가 답이다. 자, 네 번째. 뭐 이건 너무 말해서, 너무 많이 이야기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루할지도 모를 것 같아요. 배달 시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배달 음식 시장.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혹시 배달을 하고 있지 않은 분들이라면 여러분도 배달을 접목시키지 않고서는 유지하기 힘든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어쨌든 시장 수요, 즉 배달 시장의 수요는 계속 성장하고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전부 배달을 하려고 마구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요. 어떡하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은 커지지만 사실은 배달 시장이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망하는 점포들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떡하죠? 결국은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막 배달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 시장이 발전하고 있으니까 저기 들어가면 내가 돈을 많이 벌겠다, 하지만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비용 요소가, 특히 배달과 관련된 수수료들이 너무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배달 시장 겉으로 보기엔 번지르르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속으로는 골마 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배달 시장의 매력을 느끼신다면, 왜? 이게 또 피할 수는 없는 시장이거든요.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배달이, 이게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만의 블루오션, 니치 마켓, 즉
틈새 시장을 잘 찾아서 그 시장에서 여러분들만의 어떤 특별한 서비스, 특별한 상품, 특별한 어떤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배달 시장에서 매우 큰 성장을 여러분도 함께 누릴 수 있는 이런 시대가 2022년도에도 계속 지속될 것이다. 다섯 번째입니다. 아, 이거 참, 저 이것 때문에 요즘 제가 연구를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인 광고가 무용지물이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막 돈 내고 광고해도 교차로에 내도 인터넷에다가 구인구직 사이트에 막 올려도 연락이 안 오죠. 이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요즘 또 코로나가 약간 뭐 완화되니까 막 또 사람들 많이 모집했다가 또 이제 또 조금 어려워지니까 또 약간씩 뭐 사람 구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해소됐다고는 하시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이게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미국도 조사해봤고요. 일본, 전 세계의 모든 나라의 문제입니다. 물론 이게 저개발 국가들은 아직까지는 좀 여유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 수준의 그 이상의 국가들은요. 99.999가 아니라 100% 앞으로 사람 구하기 힘들다. 음식업에서는 특히 사람이 계속 모자라서 충원하기가 힘들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전략, 대안이 없는 사람은 외식업 하시면 안 됩니다. 음식업 인력 부족 문제는 세계적인 추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키오스크를 도입한다. 셰프 로봇을 도입한다. 서빙 로봇을 도입한다. 그래서 무인화를 추진한다. 그러면 이 인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걸로 완벽하게 해결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자, 여러분들 키오스크 써보니까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카톡방에 올리셨더라고요. 이 키오스크 쓰는 게 오히려 더 힘들다는 얘기죠. 사람이 더 많이 들어간다. 물론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키오스크가 완전히 한 사람의 몫을 해줄 것이다 라고 착각해선 곤란하겠다는 겁니다. 아직은 이게 안 됩니다. 셰프 로봇, 서빙 로봇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경쟁력 있는 셰프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제 셰프가 답이다. 그런데 이걸 로봇으로 바꿔놓으면 오히려 그 식당은요 더 안 될 수도 있어요. 사람을 줄이려다가 오히려 망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입을 검토는 하시되 과연 이게 정말로 내가 원하는 사람을 대체하는 효과는 없을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 무인화를 추구는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한계가 있다는 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짧고 굵게 돈을 벌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외식업에서도 만들어내야 된다. 이거는 우리가 뒤쪽에 가서 다시 좀 설명할 건데 기왕이면요 사람을 적게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은 영업일수 줄여야 되고요. 영업시간을 좀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짧게 영업하면서 굵게, 즉 부가가치를 높여서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이 방법을 강구해내지 않으면 여러분 2022년에 이거 외식사업하기 너무 힘들어질 거예요. 왜? 또 조금 있으면 최저임금이 오릅니다. 최저임금은요 계속 오를 수밖에 없어요. 요즘 보니까 미국은 웬만한 주들이 지금 최저임금법을 도입하면서 막 15불, 막 일본도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이게 세계적인 추세예요. 그러니까 임금 인상 계속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할 사람은 없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가능한 적게 쓰면서도 높은 수익을 내는 1인 레스토랑, 즉 혼자 하는 레스토랑. 오너 셰프가 혼자 운영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1인 1메뉴 레스토랑. 즉 하나의 메뉴만 판매하는 그러면서 혼자 운영하는 레스토랑을 여러분이 만들기 위한 연구를 끊임없이 하셔야 되고요. 이것이 2022년이 그러한 레스토랑들이 많아지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자, 여섯 번째는요. 희소성을 추구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2022년 이제 우리나라도요. 이런 레스토랑들이 엄청나게 많아질 것 같아요. 야, 이거 내가 가르쳐주고 싶지 않은 거였는데 어쨌든 결국은 우리도 이 길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 희소성을 추구하는 음식점으로 변신하시기를 부탁 또 부탁드립니다. 누구나 먹을 수 있는 메뉴는 나는 먹고 싶지 않아 이제. 남들도 다 먹을 수 있는 메뉴? 이건 너무 흔한 메뉴야. 나 싫어. 나는 좀 특별한 나만이 먹을 수 있는
희소성 있는 메뉴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식점들이 수량 한정 메뉴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메뉴는 하루에 10개밖에 안 팔아요. 저는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제자들 매장에 이걸 적용시켜서 매우 큰 성공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이건 사실은 미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아주 많이 쓰고 있는 전략이고요. 그 다음에 또 기간 한정 메뉴. 이 메뉴는 1년 365일 계속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 날만 특별히 먹는 메뉴, 요 기간만 특별히 먹는. 그래서 수량 한정이라든가 기간 한정이라든가 이런 전략들, 희소성을 추구하는 전략을 쓰시면 아주 최고의 식재료로 최상의 품질의 메뉴들을 소비자들이 경험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희소성을 추구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런 희소성 전략을 추구하는 방법들을 찾아내시고 여러분 매장에 한번 실험적으로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매장은 이제 2022년도엔 도태되는 음식점이 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일곱 번째, 단체 주문에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개별 주문. 뭐 음식점을 찾아오는 개별 고객도 그렇고요. 배달 주문이 들어오는 개별 고객. 이거 수익성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변에 사실 잘 찾아보시면 의외로 50인분, 100인분씩. 며칠 전에 제 제자는요, 아주 조그만 카페를 하고 있는데, 샌드위치 450개 단체 주문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주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의외로요, 이 단체 주문을 하는 기업들이, 단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게 또몇번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습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야, 우리 이 많은 인원이 어디 가서 식당 가서 먹으려면 힘드니까 우리 단체 도시락, 단체 샌드위치, 뭐 단체로 주문해서 여기서 편안하게 그냥 운동하고 먹자, 공부하고 먹자, 회의하고 먹자, 이런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니까 여러분들 배달 수수료 개인적인 배달을 하시면 너무 비싸서 남는 게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별 고객은 관리하기도 힘들어요. 까다롭죠. 하지만 단체 고객들은요, 이게 딱 표준화된 어떤 매뉴얼대로만 맞추어 드리면 이분들은 오히려 불만도 적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체 주문은요, 누군가가 돈을 내고 먹는 사람들은 자기가 돈낸게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그 주문한 음식에 대한 불만이 나올 일이 거의 없어요. 이거 너무 좋다는 거죠. 대신에 그 주문한 사람만 만족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돈은 많이 벌면서도 훨씬 더 고객 관리가 쉽다. 단체 고객을 모두 관리할 필요가 없고 그 단체 고객의 오피니언 리더, 주문을 하는 그 의사결정자만 관리하면 되거든요. 그럼 그분만 잘 관리하시면 여러분 막한 달에 몇백 인분씩의 고정적인 주문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양한 수익원을 개발한다는 차원에서 이 단체 고객들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런 것들을 찾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해보시면 의외로 여러분 주변에 단체 주문이 올수 있는 그런 루트들이 많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여덟 번째, 특별한 경험을 판매하라. 음식을 파는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경험을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좀 어려운 용어들인데요. 제 유튜브에 또제 블로그에 찾아보시면 이런 용어가 나옵니다. 검색해 보십시오. 서비스 경험을 설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푸드 스타일링, 테이블 스타일링, 즉 음식과 이 테이블에도 디자인 감각을 접목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야 소비자들이 경험, 즉 경험을 한다는 건 뭐냐? 사진을 또 찍는다는 거거든요. 자기가 즐기는 과정들을 소비자들은 사진에 담아서 SNS에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장에 각양각색의 포토존으로 매장을 설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매장은요, 월별로, 계절별로 계속 변신하는 매장으로 만드실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매장이 1년 360일 항상 똑같다! 그러면 소비자들이 경험할 것이 줄어들기 때문에 여러분의 매장을 방문하지 않게 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뭐 이건 제가 2021년도에도 줄기차게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다운사이징. 강소 매장을 만들자. 작지만 강력한 매장을 만들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영업 일수를 이제 줄이셔야 됩니다. 주 7일 영업했다면 이제 주 6일, 주 6일에서 이제는 심하게는요,
주 4일, 5일 하는 매장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줄인다고 해서 여러분 수익성도 줄지는 않죠. 오히려 수익성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왜? 줄일수록 더 수익성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업 일수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영업시간도요, 12시간에서 가능한 줄여야 됩니다. 또 영업시간만 줄이나요? 메뉴의 숫자도 줄이셔야 되고요. 테이블 숫도 너무 많으면 여러분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테이블 숫자도 줄이고요. 아까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듯이 이제 인력난은 계속 가중될 거니까 직원의 숫자도 줄일 수 있는 이와 같은 강소식당, 작지만 강력하고 부가가치를 높여서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는 다운사이징을 반드시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안 하셨던 분들은 2022년도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콜라보가 활성화될 것이다. 이 콜라보는 여러 가지 의미를 쓰일 수 있는데 제가 음식점에서는 2022년도에 어떤 콜라보가 인기를 끌게 될까요? 여러분도 한번 이런 것들을 추진해 보시면, 도모해 보시면,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로 또 같이 하는 방법을 우리 연구해 봅시다. 따로 또 같이 하는 건 뭐냐면 따로따로 레스토랑을 하고 있지만 따로따로 서로 다른 셰프들을 데리고 있지만 우리가 이걸 콜라보를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셰프 콜라보, 그래서 A라는 레스토랑이 쉬는 날이요, B라는 레스토랑에 있는 셰프와 같이 콜라보해서 B 음식점에서 같이 뭔가 새로운 메뉴를 선보이고 이런 콜라보를 하는 겁니다. 또 A 레스토랑의 셰프도 또 자기가 쉬는 날은 B 레스토랑에 가서 같이 콜라보를 해주는 겁니다. 자, 이런 걸 우리가 셰프 콜라보라고 합니다. 자, 셰프 콜라보를 조금 넘어서면 레스토랑 콜라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A 레스토랑과 B 레스토랑이 어느 날 같이 콜라보를 해서 특별한 공간에서 AB 레스토랑만의 콜라보 메뉴를 선보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레스토랑끼리 서로 협업을 하는 이런 콜라보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걸 조금 더 재밌게 하기 위해서 팝업 이벤트라든가 또는 팝업 스토어와 같이 어떤 잠깐 열리는 특별한 어떤 이벤트적 성격의 여러 가지 콜라보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그 레스토랑, 그 음식점을 이용하던 기존의 고객들을 더욱더 재미있게 해주고 새로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이게 이제 2022년도엔 정말 제 강의를 본 사람들이 많이 도전하고 자기네 매장을 더욱더 활성화시키는데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2022년도에 대한민국의 외식시장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우리는 이렇게 급속도로 변화하는 시장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변하지 않기 위해서 변해야 한다. 즉, 망하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변하셔야 됩니다. 2022년에 제가 알려드린 이 10가지 트렌드만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매장에 적용해 보신다면 여러분은 성공하는 매장, 살아남는 매장, 지속적으로 수익성을 극대화시키는 매장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제 제자들에게 제가 끊임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자문해주고 또 독려해서 여러분들에게 모범을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만들 거고요. 뭐 여러분들이 안 하시는 건 어쩔 수 없죠. 안 하면 여러분만 손해가 될 거니까요. 어쨌든 저는 이러한 10가지 트렌드들을 또 2022년 1월 1일이 되는 순간부터 제 제자들 매장에 하나씩 적용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겁니다. 자, 다음 편 예고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외식 산업에 대한 트렌드를 설명드렸는데요. 다음 편에는 외식 메뉴 트렌드, 2022년도엔 이런 메뉴 트렌드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장에 있는 메뉴들을 이런 관점에서 한번 봐보십시오 라는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아, Impossible Whopper라고 버거킹에서 만든 와퍼인데요. 이 버거킹에서 만든 Impossible Whopper는 보시다시피 100% 와퍼인데 비프, 고기는 0%다. 즉, 고기가 없는 햄버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메뉴 트렌드들 여러분들 모두 알고 계십니까? 2022년의 메뉴 트렌드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그 정보로 여러분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